네,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을 하려고 왔습니다. 네. 나 수술하고 싶어. 하면 어떡할 거야? 했더니 죽을 거야. 최대한 일단 숨겨봐야 돼.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내일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운동복 입을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딱 붙는 옷을 입으면은 태가 살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내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예쁘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일 수술 잘 끝내고 다시 후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오늘은 어떤 수술을 하려고 오셨나요? 네,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을 하려고 왔습니다. 네.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원래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기 전에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노출이 있는 옷이나 브라탑 이런 거를 입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가슴 수술에 대해서는 주변에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기는 했어요. 예체능 계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쪽에 많다 보니까 수술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얘기도 들어보고 사진도 보면은 너무 운동복 태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됐어요. 한다고 해서 가족들 몰래 왔어요. 거짓말 치고 오셨구나 이거. 피부과 간다고 뻥치고 왔는데 근데 딱 걸린 게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피부과 갔는데 화장을 왜 해?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한 1초 생각하다가 아, 기본만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피부과 간다면서 화장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한데 순간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얼굴 부위나 다른 부위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윤곽 수술도 조금 하고 싶었었는데 네. 원래 다 자기 만족이죠. 네. 근데 거울 보면 그렇게 막 자꾸 단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코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모발이식 하고 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코는 제일 하고 싶긴 한데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바뀔까 봐 제일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리고 코 높이면 약간 여우상처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뭔가 좀 그렇게 아바타 같이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느낌 너무 싫어가지고 맞아 나비족 느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아 모르겠어요. 고민 좀 더 해보고. 먹는데요. 자기 만족. 예, 네, 자기 만족인데요. 네. 완전 섹시한 남자. 날 가져봐. 지금의 내가 네. 수술한 미래의 나에게 아프더라도 꼭 참고 살 열심히 찌워서 2차 수술 가자. 두 번째까지 벌써 계획하고 있으시다. 아 그럼요. 수술해주시는 원장님께 네.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게 이식보다 흡입 한 곳이 더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빨리 회복하고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덜 아프게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수술 잘 하고 끝내고 이따 결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따 봬요. 진짜 꼼꼼하게 하신다. 집에서 받으신 거.
보여주는. 진짜 모르겠어요. 실감이 안 나요. 그냥 피부 관리 받으러 온 거고 아직까지는. 불 켜지면은 근데 좀 긴장될 것 같아요. 전날에 무슨 꿈 꾸셨죠? 전등치 나온 것 같긴 한데. 꿈에 왜 전남친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제 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지. 이제 코 밑에 점 찍고 이제 복수하러 가는 거야. 눈 밑에 점 찍고. 점 딱 찍고. 부모님한테 피부 이제 그 관리 받으러 왔고 네. 거짓말하고 나한테. 언젠간 걸리지 않을까요? 걸리긴 언제 걸리겠죠. 걸리겠죠? 근데 최대한 일단 숨겨봐요. 아시면은 뭐 크게. 작년에 그때 고민할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나 수술하고 싶어. 하면 어떡할 거야? 했더니 안 볼 거야. 이래가지고 아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심정 어때요 지금? 지금 좀 긴장되기는 하는데 기대가 더 많이 돼요. 네, 그러면은 수술 잘하고 오세요. 네. 바이바이. 네. 지금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러시지 않은가 봐요. 그래도 진통제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진통제야? 또 수술 되게 잘 되셨나 보다. 근데 아까 잠깐 눈 떴을 때 예 만져봤는데 커졌나? 잘 모르겠어. 아직은 잘 모르시겠어요? 마취할 때 딱 느낌 어땠어요? 약 들어갑니다 하고 그대로 기억 없어요. 아예 뭐 몇 초 살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약 들어갑니다. 네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네 하고 3초 있다가 눈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오늘 근무 가능하시겠어요? 아야 돼요. 그게 더 문제 되는 거 아닌가? 오기 전에 반주 한잔 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번 뵙겠습니다. 네. 네, 조심 들어가세요. 네. 네. 어때요 느낌이? 너무 추워요. 추워요 느낌. 느낌이 어땠어요? 시베리아 한복판에 반팔 반바지 입고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기 실밥은 어땠어요? 다 뽑으신. 뭔지 여쭤볼 정도로. 아 그래요? 아 진짜 만족해요? 네 진짜? 네 옷태가 달라져서. 그러니까 아까 들어올 때도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느낌이. 저도 걸쳤는데 걸쳤는데도 볼륨감이 있어 보이네요. 더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일날 또 하러 가셨어요? 네 그날은 괜찮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날이 진짜 아팠어요. 주변에서 네. 좀 알아봐요? 그 당일에 제가 출근을 바로 했잖아요. 근데 좀 딱 붙는 옷을 입었는데 쌤들이 너무 잘 됐다고 그러셔가지고 병원 어디냐고? 다 병원 어디냐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볼륨감이 좀 달라졌네요. 달라졌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예,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다음에 또 봬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위에 골이 없었는데 지금 골도 좀 생기고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2주차 때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